국회 전반기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던 대구 북구월 출신 김성수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최근에 정부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지역신문 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좀 대폭 그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방 소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신문 발전기금 구동료 지연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원상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일 전국 언론 노조를 비롯한 언론 관련 단체들은 내년도 지역신문 발전기금에 구독료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서 최소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원상복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 언론 단체는 성명을 통해서 최근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내년도 지역 신문 발전기금 예산 중 보조사업비 예산을 약 11억 5천만 원을 감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체부는 해당 사업 예산을 10억 5천만 원 감액한 조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했고 기재부는 1차 예산 심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지원 예산을 대폭 지금 삭감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지역신문 구독료 예산 삭감 배경에는 기재부가 전 부처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 연장 평가에서 감축 결정을 받은 민간 경상보조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0% 감축하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4억 5천만 원, 또 지역신문 활용 교육 을 위한 구독료 지원 사업 6억 원 등 총 10억 5천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지역신문 발전기금 규모는 총 92억 2,5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실제 지원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82억 6,400만 원 수준이며 지난 2020년부터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좀 감액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재부가 1차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구독료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역 언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 지역신문법이 그 필요성에 의해서 과거 5년 한시법으로 계속 운영되던 것을 상시법으로 전환했고 이렇게 상시법 전환한 이유 자체가 지역신문 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역신문 경영 개선을 위한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구독료 지원 사업은 지역신문 경영 개선 사업의 또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유용성 항목평가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2위, 신문활용교육 구독료 지원사업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해당 사업의 중요성과 실효성이 인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정보 소외 계층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실정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 공론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함으로써 지역 언론계로부터 강한 비판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언론 시장은 오랜 기간 중앙 집권과 또 수도권 집중 시대를 거치면서 전국지와 지역지의 비중 시장 점유율이 80대 20으로 고차가 되어 지역 간 매체 불균형 및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영세 난립 구조로 시장 실패 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신문사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을 보더라도 전국 종합 일간지는 1188억 원인데 반해서 지역 일간지는 36억 원, 지역 주간지는 1억 7천만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 영세 구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신문의 지원사업의 핵심인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지역정보격차의 심화와 지역의제 설정의 위기, 지역공론장애 위기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소멸 위험 지자체는 113개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에 가까운 49.6%에 이르고 있고 2010년 61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벌써 2배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그 증가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그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11.8%에 불과한데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3.6%, 예금의 68.7%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등 수도권의 가집중화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소멸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경제와 지역 대학 그리고 지역 언론이 살아나야 합니다. 특히 지역 언론을 통한 지방의 정보 격차 해소와 지방 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 기능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기재부는 지역 언론의 위기는 결국은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상시화 개정 취지에 맞춰 지방의 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한층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 언론계의 간절한 호소가 앞으로 남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되고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지금 기재부 1차 심의가 끝났고 2차 심의도 거의 중앙부처별 지금 그 끝난 시점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차 심의 그 이후에 이제 문제사업 심의가 남아있는데 최종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언론사의 언론 실적을 감안해서 원산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